선생님!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5년생 소띠에 대해서 7월달 운세를 볼 거예요. 아, 소띠들 올해 괜찮은데. 소띠들요? 네. 소띠들 괜찮은데, 85년생 을축생 38. 어떻게 보면은, 나이 언제 먹었지? 이러실 수도 있어. 저는 38살 때 많이 힘들었어요. 쌤은요? 응. 그때, 이혼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37에 운 받고 이러는 거 몰랐었거든. 아, 쌤 근데 안 다니셨어요, 이런데? 다녔죠. 달달이 다녔죠. 근데 신랑만 해주고, 저는 안 했던 것 같아. 왜요? 글쎄, 모르지.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봐. 이혼하고 찢어지고 무당되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36, 37, 38, 39까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게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망각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근데 다 망각되진 않아. 망각하고 싶을 뿐이지. 근데 어떨 때는 스스로 그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별로 생각이 그렇게 끄집어내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살다 보면. 근데 그 부분이 저는 20대하고 30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4살에 시집을 갔거든. 너무 일찍 갔잖아. 지금같이 한 40살에 가셔야 되는데. 갔으면은 우리 남매 자손은 못 낳은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나올래니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26살에 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26살에 애 낳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집도 40살에 가는데. 그러니까 을축생 38살 85년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집 장가들을 간 사람으로 보여. 제가 지금 볼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번 달에는 6월 달은 괜찮은 걸로 나오니까 내가 혹시 지금 30대들이 집장만을 조금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근데 사실은 부동산이 지금 이따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은 부동산이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그 온 나라가 그런 건지 전 세계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이 이빠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는 서울에 발도 못 붙여. 맞아요. 누나야, 네. 이제 우리 서울에 못 가. 서울뿐만이 아니고요. 근처도 못 가요. 근처도 못 가. 네. 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강남에 오피스텔 있을 때 판다 그랬을 때 그거 샀을 거. 그 돈 별로 안 들었었는데. 아니야, 저기 강남 논밭일 때 일찌감치 샀어야 됐어요. 아,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라서 못 사. 어렸을 때라서 더럽을 때 못 사. 그러니까 뭐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강북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을축생 85년생 38은 문서운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서운이 든 걸 이렇게 보니까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이렇게 쑥쑥쑥쑥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삼재가 나갔어요. 네. 그리고 나가는 삼재 때 이분이 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특히나 남자들. 그래서 직장을 잃으신 분, 뭐 이제 옮기실 분, 그 다음에 가게를 그만두신 분 이런 분들이 아마 여섯, 일곱에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있던 직장도 그냥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장사나 사업 쪽으로 나가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번 달 7월 달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슬쩍슬쩍 이제 내년이면 9수니까 이게 9수 때도 나쁜 사람만 나쁘고 뭐 그다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85년생들은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또 기쁜 소식도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갖는다든가, 뭐 아이를 낳는다든가, 이런 것들로 보이니까, 음력 6월달, 양력 7월달은 좀 38세, 을축생 85년생들은 좀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개축생 73년생이 되겠습니다. 이 소띠들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일감이 많아요. 일들이 많아. 일복이 많나 봐요. 그렇지. 일복이 많으면 돈복도 많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근데 이 돈복이 많으려면 이 소띠들은 특히나 30대, 40대들은 이제 40대가 없으니까 지금 50대로 올라갔는데 이 50대들은 혹시라도 절에 뭐 스님이 계셨다든가 우리처럼 옛날에 빌던 할머니가 계셨다든가 이게 뭐 옛날에 다 장독대 해놓고 빌기는 빌었죠. 그런데 그런 빌던 할머니 말고 진짜로 신적으로 빌던 이런 분이 계신 분들은 조상전에 잘하기만 하면 정말 부자 됩니다. 특히나 개축생 73년생 그 다음에 신축생 61년생 이 두 50세하고 62세 이분들은
지금 7월달이 되면서 음력 6월달이 되거든요. 근데 신축생 62세, 61년생은요, 하찮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고민거리에 빠지면은 좀 병으로 좀 눕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신축생 62세는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성질이 못 될 때는 막 욱하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꾹꾹 참는데, 참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푸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참고 참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러지거나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나이 먹어서는 덜덜덜 떨더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쥐띠나 소띠나 토끼띠나 범띠나 이렇게 할 때까지는 좀 더듬거립니다. 옛날에는 더듬거리지 않았는데 이제 더듬거리네요. 우리 저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늙어갈 것 같아, 저. 그래서 개축생, 73년생, 50세들은 기쁜 일이 동반하는 가년에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으면은 이제 뭐 막 가정하고 헤어졌으면 한 지금 2년 됐을 거 아니에요? 1, 2년? 그러면은 뭐 내가 혼자 사는 거에 뭐 습관이 됐든가 습이 배버렸든가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너무 편합니다. 그러다가는 누구 만나도 못 살아요. 그래서 혼자 살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죽을 때 아무도 와봐주지 않을 거 아니야. 좀 그런 게 좀 외로울 거니까. 선생님도 혼자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신령님을 모셨으니까, 신령님이, 이렇게, 신령님을 모신 이 분들은, 가정이 편안해지기는 하는데, 원래 계셨던 그 남편이거나, 또, 새로 만났던 두 번째, 세 번째, 뭐, 재가를 해서 만났던 분이나, 다 신령님 전에 굽신거려야 좋아합니다. 신의 세계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장군님이나 이런 사람으로 혹시 이제 신령님하고 결혼을 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렇지. 난 남자를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냥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다 이거지. 신축생 62세, 61년생,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을 좀 조심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분명히 병으로 누워있을 게 보이니까 누워있지 않으려면 내가 사람 상대하는 데에서 좀 져줘라. 이렇게 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축생. 74세가 되겠습니다. 74세는 49년생이네요. 제가 이제 맨날 나이로만 보다가 이렇게 49년생 몇 년생 보니까 되게 나이가 많이 느껴지네. 그죠? 제가 74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14년, 13년 남았으니까. 그래도 요즘에 젊습니다, 어르신들이. 74세, 한 68세, 9세 분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네. 엄청 젊어, 목소리가. 아. 되게 많이 젊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근데 목소리만 들으면은 30대 같아요. 근데 왜 나는 목소리가 안 변할까요? 선생님이요? 저는 제 목소리가 싫어요. 왜요? 좀 밥맛 없어. 저도 제 목소리 싫어요. 촬영된 거 나오면은 제 목소리만 빼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괜찮은데, 작가님 목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 좀 목소리가 아주 예쁘다든지. 안녕하세요. 좀 어울리나 봐자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7월달 소띠 운세를 보겠습니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네. 하던 대로 해 그냥. 목사님도 제발 전화 받을 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없는 사람은 말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기축생 74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6월달에 네. 내가 움직이시지만 않으면. 근데 이 나이에 보통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사를 하고 계신다든가 뭐 건물에서. 오늘은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니까 한 80대예요. 80대. 그런데 네. 건물을 세 개나 갖고 계시는 거야. 와. 그래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대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만약에 70대, 80대까지 한 달에 3천만 원 벌 수 있는 건물을 갖고 있으면 3천만 원씩 벌면 진짜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 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잘해주고, 자식들이 돈 없으고 비실비실하면 요양병원에 쳐놓고 안 볼 거 아니야. 에이.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까? 안 그래요. 근데 요양병원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네. 제가 안 입는 옷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것 쪽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말 들어보면 엄청 고생하신대요. 그래도 요즘에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던데? 근데 이제 정신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조금 틀리긴 하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막 이런 것 쪽으로 하면 정신병으로 가야 되는데, 정신병은요, 어떤 사람이 가봤는데 진짜 철조망이 진짜 세 개더래. 그럼
근데 그 혹여나 하는 나쁜 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불쌍해 보였대, 진짜로. 근데 그분은 술을 그, 막 먹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 제작기를 가는 사람도 그런 조상의 빙의들 두가 있어요. 네. 그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남자를 많이 만난다든가 여자를 많이 만난다든가 뭐 이런 거 이게 습이 되어버린 사람은 특히나 술은 내가 모르게 막 마시는 거는 전부 귀신병이에요. 네. 그래서 귀신병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붙하면 술 안 먹거든요. 근데 네. 그분은 이런 데하고 좀 멀으신가 봐요. 아직까지도 술을 그렇게 마시듯이 마시니까. 그런데 기축생 제가 74세를 보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49년생 기축생 소띠. 제가 아까 그랬죠. 소띠들은 올해 다 좋다고. 네.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나이를 이렇게 딱 꼬집어도 다른 걸려도 연도수는 안 걸리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달에 내가 나쁘기는 해도 조금 나쁜 일을 겪기는 해도 왜냐면 74세라고 내가 다 좋을 순 없잖아. 네. 근데 이분들은 아까 내가 일을 하실 거라 그랬어요.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시는 걸로 나오니까 돈복이 조상님 전에 많이 비시는 분이라면 돈복이 아직도 끊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모텔이나 뭐 펜션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축생 74세는 이런 것 쪽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라고 그랬어, 제가 아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축생, 제가 한 번 더, 나이를 한 번 더 넣어봤어요. 86세라서 37년생입니다. 저는, 우리는 60년생, 62년생이거든요. 네. 작가님은 88년생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 지금 30 내가 몇 년생이라 그랬어? 37년생이야. 네. 그러면은 나이로 따져서는 별로 아닌데 이 연도수로 따져 갖고는 진짜 아래로 간 거잖아요. 네. 37년생이면 진짜 나이 많이 드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86살 드신 분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이러면 귀가 막 청각이 안 좋고 막 이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 빼놓고는 건강하신 분은 되게 건강하더라고. 저번에 오셨던 제가집 되게 정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시고. 정축생 86세 어르신들도요. 건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내년에 이제 87세가 되면서 고이 잘 넘기시고 그 다음에 또 9수 때 고이 잘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을축생 38, 85년생, 개축생 50세, 73년생, 신축생 61년생, 기축생 74세, 기축생 74세는 49년생, 그 다음에 정축생 86세 어르신까지 소띠분들은 양력 7월달에 모든 것이 그냥 다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 전에 아프셨던 분, 내가 관제에 걸렸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 좋은 달에는 풀릴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 운세로 그동안에 못하셨던 거 이런 거를 다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좋은 띠가 어떻게 가냐면은 저는 을축생 85년생하고 개축생 73년생 50세를 꼽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이런 분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신 분들은 승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을 하거나 이런 것 쪽에는 조금 비전이 보이니까 우리 모두 을축생서부터 정축생 어르신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8월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